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장마전선은 일시 북상하여 목요일 낮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남부와 중부는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 가능성은 낮겠습니다. 최근 약 5km 상공에 공기의 흐름이 느린 가운데 영하 12도 이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면서 지상에서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남서풍이 유입되어 강한 불안정이 형성되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렸습니다. 내일 진도 부근 사고 해역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기상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여 수색 작업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.